벌써부터 후덥지근하시죠? 이제 곧 본격적으로 휴가철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절반이나 훌쩍 지났다는 뜻인데요. 이맘쯤 되면 우리 다나와에서 소비자들에게 한 해 동안 각 제품별로 사랑받았던 브랜드를 선정하여 발표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도 어김없이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다나와 2014년 상반기 히트 브랜드. 먼저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분야에서는 한성 컴퓨터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 컴퓨터는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성능의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인민에어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34X와 6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 등을 출시하면서 상반기 한성 컴퓨터는 휴대용부터 게이밍 노트북까지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죠. 이 중 A34X 포스레콘 2457 노트북은 13.3형 풀 HD IPS 논글레어 패널에 전체 알루미늄 설계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제품입니다. 거기에 M사타 120GB SSD와 DDR3L 4GB 램 메모리가 품격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트북 쿨러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죠. 쿨러마스터. 항상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출시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르고스탠드는 지난해에도 역시 노트북 쿨러 분야에서 다나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쿨러마스터 노트8 에르고스탠드. 뛰어난 발열 성능뿐만 아니라 인체 공학적 디자인, 폭넓은 호환성까지.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모니터는 역시 작년에 이어 알파스캔이 선정되었는데요.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알파스캔. 대기업 브랜드에 뒤지지 않는 품질과 서비스가 인기의 비결이 아닐까 싶네요. 알파스캔이 자랑하는 스테디셀러 AOC2769IPS의 뒤를 이은 AOC2777IPS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슬림해진 베젤로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어 하반기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선전이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조텍은 미니멀한 사이즈와 특색을 갖춘 디자인, 다양한 성능의 제품 라인을 통해 베어본 시장을 하나, 둘 장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말했지만 갑자기 흠칫한 기분이 들 정도인데요. 대표 제품으로는 Z박스 라인업이 있고요. 그중 ID45의 경우 특유의 원형 LED와 작고 슬림한 사이즈, 저소음 설계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는 PC 관련 제품을 개발 유통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을 재빠르게 출시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체형 PC들이 모바일 프로세서를 장착하는 데 반해 마이크로닉스는 데스크탑 프로세서를 장착하면서 성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나 비지오 H300은 인텔 4세대 i7 핫스웰 프로세서에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결합한 제품이죠. 국내에서 PC 스피커로 인기 높은 회사인 브리츠는 2014년 상반기에도 높은 점유율로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운드바와 블루투스 스피커도 출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브리츠 행보가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국내 공유기와 무선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EFM. 최근에 USB 저장 장치와 맞물려 NAS처럼 사용할 수 있는 NS 시리즈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EFM은 빠른 AS와 펌웨어 업데이트도 장점입니다. IP타임 A2004 NS 플러스 유무선 공유기의 경우 802.11AC의 차세대 무선 규격을 지원하는데요. 채널당 더 큰 대역폭과 높은 출력으로 좀 더 안정되고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역시나 EFM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국내에 꾸준히 스위치 허브를 소개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죠. 올 상반기에도 다양한 상품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중 IP타임 SG24000M 스위치 허브는 24개의 모든 포트가 기가바이트로 구성된 스위치 허브로 표준 규격을 완벽히 지원하는데요. 전보 프레임을 사용하면 단말 PC 사이의 유선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참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는 외장 하드 분야에서는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게이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양한 라인업과 안정성 높은 제품이 매력 포인트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시게이트 와이어리스 플러스는 세계 최초 무선 외장 하드로 최근의 스마트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스마트폰의 용량 때문에 허덕일 때 이런 외장 하드는 필수 제품 중 하나죠.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혹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아타치드 스토레이지의 약자 NAS.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독립된 개인 파일 서버 장치죠. 네트워크 분야라서 그런지 역시나 EFM에서 히트 브랜드의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EFM IP타임 NAS4는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시스템이 안정된 제품인데요. 4베이 SATA HDD 구성으로 레이드까지 지원합니다. 아, 정말 듬직하네요. 본인이 PC 중급 유저 이상이라면 눈이 가는 그것, 쿨러 튜닝 부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 만들어서 그런가요? 상반기 히트 브랜드에는 잘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쿨러 업계의 절대 강자 잘만은 1999년 창립 이래 무소음을 컨셉으로 쿨러를 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죠. 최근에는 냉각 성능 좋은 수냉 쿨러를 기반으로 한 제품까지 줄줄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잘만 CNPS10X 옵티마는 강력한 냉각 성능은 기본, 듀얼 팬을 장착할 수도 있고 DTH 베이스를 적용하여 뛰어난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에 베일 듯한 이 알루미늄 방열판과 대용량 120mm 펜, 그리고 히트싱크까지. 아, 보기만 해도 추워지네요. PC 주변기기 전문업체 스카이 디지털이 TV카드 부문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잘 알려진 중견기업이죠. TV카드뿐만 아니라 저장장치, 입력장치, 정말 다양한 제품을 커버하고 있고요. 출시하는 제품마다 인기 순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TV 수신카드, 캡처카드 등 멀티미디어 제품군에서는 2004년 스카이 TV 출시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이어나가고 있죠. 스카이 TV HD 옐로우는
디지털 HD와 아날로그 신호를 가리지 않고 수신하는 제품인데요. 외장 USB 2.0 타입으로 깔끔한 디자인에 간편한 인터페이스가 특징입니다. 모니터에 TV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케이블 포트가 없더라도 스카이 TV HD Yellow만 있다면 바로 TV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C 완제품, 주변기기 부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예상했던 그 브랜드가 맞았나요? 다음으로는 PC 주요 부품 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절대강자 인텔은 4세대 CPU인 하스웰 런칭으로 2013년 하반기에 큰 인기를 끌면서 PC 시장을 선도하였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안정화 버전인 하스웰 리프레쉬를 런칭했습니다. 지금 호평받고 있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하반기에도 K버전으로 PC 시장의 영원한 강자로 우뚝 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인텔 코어 i5 4세대 4690 하스웰 리프레쉬는 기존의 아키텍처만 바꾼 게 아니라 전력관리 최적화, 작동속도 상향 조정 등 기존보다 2에서 5% 높아진 기본 성능과 호환성이 장점입니다. AMD의 CPU는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걸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저전력 버전인 AM1 소켓의 CPU를 런칭하면서 그린 컴퓨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2014년도 상반기에도 역시 히트 브랜드에 선정되었네요. AMD가 자신있게 내놓은 트리니티 프로세서는 외장 그래픽카드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A10-5800K 프로세서는 AMD 터보코어 3.0을 탑재해 시스템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만일 외장형 라디온 그래픽을 탑재한다면 동영상, 사진은 물론 3D 게임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에선 베이스 테크사의 실리콘 파워가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리콘 파워는 2003년 2월 설립된 회사로 램과 저장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특히 실리콘 파워의 램은 중고 가격을 시세의 70%까지 보상해주고 있어 나중에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높은 금액을 리워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사랑,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추천 제품은 실리콘 파워 DDR3 8GB PC3 12800인데요. 1600MHz의 클럭 스피드로 DDR2에 비해 더욱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인텔 계열과 AMD 계열로 나뉘는 거 다들 아시죠? 올해도 역시 두 제품 모두 에즈락이 선정됐는데요. 가히 메인보드 부문에서 대한민국 최고 인기 브랜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에즈락은 2002년에 설립된 제조사로 창의성, 존중, 비용 효율 이렇게 세 가지 설계 컨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익스트림 라인업, 퍼포먼스 라인업, 프로 라인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그린 컴퓨팅을 타겟으로 발표된 AM1 CPU에 맞는 메인보드를 국내에 가장 먼저 소개함으로써 AMD 메인보드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인텔 계열 추천 제품으로는 에즈락 Z97 익스트림 6 에즈윈이 있고요. AMD 계열 추천 제품은 에즈락 FM2 A88M HD 플러스 에즈윈 정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엔비디아 지포스 VGA를 선도하고 있는 EMTEC에게 히트 브랜드의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각 칩셋별로 높은 성능을 지닌 제품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 줌으로써 항상 호평을 받는 브랜드죠.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내에 오랜 기간 쌓은 인지도와 기분 좋은 AS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꾸준한 사랑을 받다 보니 히트 브랜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천 제품은 EMTEC HV GeForce GTX 750 오버클락 에디션 D5 1GB입니다. AMD 라디온 VGA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사파이어죠. 타 브랜드와는 다른 특색이 있는 블루 색상의 기판이나 쿨러를 채용하여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3개의 팬을 장착하여 쿨링 성능을 강화한 오렌지와 블랙 색상의 트리엑스 계열과 푸른색을 배합하여 채용한 바폴X 라인업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그래픽 카드 중 추천 제품은 바로 사파이어 라데온 R7 260X OC D5 1GB입니다. 앞서 외장 하드 부문의 영광을 거머쥐었던 시게이트가 하드디스크 부분까지 석권했네요.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2014년 상반기 단화와 기준 점유율이 40% 이상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게이트 1TB 데스크톱 SSHD ST1000DX001은 최대 3배나 빠른 초고속 부팅 속도까지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요. SSD도 아니고 HDD도 아니고 SSHD는 뭐냐고요? 두 제품의 장점만 모아모아 탄생시킨 단언컨대 가장 완벽한 저장장치다 라고 할 수 있죠. 풀어서 설명하면 솔리드 스테이트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정말 탐나는 제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엔 하드디스크 대신 SSD를 사용하는 분들 참 많아졌는데요.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국내 하드디스크 시장의 1위였던 삼성이 발빠르게 SSD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현재 국내 SSD 제품군 중에 판매율과 인지도, 브랜드 신뢰도까지 정점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840 프로 시리즈 256GB는 넉넉한 용량과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광학 드라이브입니다. 광학 드라이브 역시 삼성전자가 선정되었는데요. ODD 시장이 축소되었다 하나 삼성은 꾸준히 제품을 출시하며 판매고를 올리고 있죠. 현재 M디스크를 지원하는 제품까지 출시하여 변화하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인 슈퍼마스터 SH224DB는 단아와 표준 PC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제품으로 삼성전자의 야심작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안정성, 호환성, 내구성, 소비자들의 사랑을 독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PC 케이스 부분은 에코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는 컴퓨터 주변 기기뿐만 아니라 컴퓨터 관련 부품의 개발, 생산, 그리고 유통 전반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전 정신 때문일까요? PC 케이스 분야에서는 출시되고 있는 제품마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가성비를 논하지 말라. 미들 케이스 헬퍼 3.0을 추천 제품으로 꼽아봅니다. PC 미들 케이스가 갖춰야 할 모든 스펙을 담아낸 헬퍼 3.0. 생김새부터 그 위력이 느껴지네요. 코웨이의 강력한 쿨링 시스템을 갖춘 이 제품 추천합니다.
파워서플라이는 국산 파워의 자존심, 파워렉스가 이번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내 제조업체라 그런가요? AS가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파워렉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워서플라이 제조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시장조사,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파워렉스 렉스3 500W 트리플 V2.3은 전격 500W를 지원하고 12V 다중 출력을 지원해 고사양 그래픽카드나 CPU를 넉넉하게 지원합니다. 쿨링과 소음도 걱정 없죠. 쿨링팬이 자그마치 120mm의 크기를 자랑하기 때문이죠. 메인보드로 유명한 기가바이트가 마우스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점차 그래픽카드, PC 주변 기기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기가바이트인데요. 고가의 제품에만 적용되던 고성능 레이저 센서를 마우스에 장착하고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전략이 먹힌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인 GM M6980X 역시 3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6030 dpi, 아바고 9500 레이저 센서를 탑재하고 12000 fps의 트래킹까지 가능한 장점들이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 같습니다. 키보드 부문에 선정된 히트 브랜드는 네, 역시나 스카이 디지털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는 유명 국내 브랜드죠. 키보드 제품군에서는 동시입력 키보드 특허를 받은 N키보드 시리즈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중 스카이 디지털 N키보드 N키2는 가장 빠른 무한 동시입력 게이밍 키보드라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 게이밍 키보드계의 초신성 같은 존재죠. 게이머쯤 되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지 다들 아시죠? 기계식 키보드가 아닌 멤브레인 방식 키보드로는 최초로 울트라 폴링 레이트까지 지원합니다. 계속해서 디지털 IT 분야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캐논 등 국내외 대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디지털 IT 레저 부분에선 과연 어떤 히트 브랜드가 탄생했는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2014년 상반기 디지털 카메라 히트 브랜드로 캐논이 선정됐습니다. 캐논은 뛰어난 이미징 기술로 유럽 최고 권위의 어워드에서 4개 부문을 석권하는 영광을 낳기도 했는데요. 특히 2014 베스트 엑스퍼트 컴팩트 카메라에 선정된 파우샷 G1X 마크2는 1.5형 대형 이미지 센서, 셀프 촬영이 편리한 팝업형 디스플레이, F2.0의 뛰어난 렌즈 밝기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추천 제품 캐논 EOS 100D 화이트의 경우 디직5 이미지 프로세서에 약 1800만 화소의 CMOS를 장착했고요. ISO는 최대 128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SD카드 히트 브랜드 역시 삼성전자로 선정됐습니다. 고화질 영상 시대에 맞춰 올해엔 성능을 높인 새로운 메모리 카드를 선보인 바 있죠. 삼성의 메모리 카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SD카드와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에 주로 쓰이는 SD카드 등 두 가지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이번 추천 제품은 삼성전자 마이크로 SDXC 클래스 10 UHSI 에보 64GB인데요. 64GB라는 넉넉한 용량과 클래스 10의 빠른 전송 속도가 눈에 띄네요. 삼성전자, 앞으로도 SD카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뜻한 햇살에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바로 자전거 라이딩인데요.
즐겁게 자전거를 타려면 아무래도 좋은 자전거가 필수입니다. 자전거 부문에는 A모션이 히트 브랜드로 선정되었는데요. A모션의 자전거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가격대 성능기로 자전거 타기를 즐기시는 로드족들에겐 큰 인기를 끌고 있지요. 추천 제품은 깔끔한 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A모션 르노 CRB700C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레드 색감이 돋보이는 페라리 CRB7007. 마지막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접이식 자전거 FDB207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나와 2014년 상반기 히트 브랜드 어떠셨나요? 그럴만한 제품들이 맞죠? 저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니 왠지 제 마음도 뿌듯해지네요. 2014년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브랜드가 우리를 반기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올해가 저물기 전에 저는 하반기 히트 브랜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